아니야, 연세가 지니까 죽는다. 오늘은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죄. 역을 읽을게요. 첫 번째 죄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귀여워요. 상견보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만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하느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안 먹는다고 말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와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알아듣고요.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네가 너무 과일을 잘안 먹으면 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매일이나 어떻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럼 너도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1번이죠? 1번? 맞았다. 하와가 그 과일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러자 그 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읽어줄게요. 하와가 그 과일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 또 주었지요. 그러자 그 둘은 이제 애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뱀 나쁨이에요. 얘는 많이 사나운 마녀 같은 무서운 사탄이에요. 악마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엮어 몸을 가렸지요. 그 전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이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어겨 몸을 갈았지요. 그 전에 들어오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죠. 너희들이 그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렇게 서로를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야.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아무리 근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신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든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여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뱀에게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맞아요. 나 인젠 활동을 해볼게요. 인피니티 비주박죽 이야기네요. 또 맨 처음은 맨 끝은 이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줬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긴 여기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허물어 가기. 첫 번째 죄. 오늘은 첫 번째 죄라고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